각국이 저마다의 입장이 있듯이 한국은 한국의 입장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면 한국의 국익을 또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켜야 합니다.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바다에 내다 버릴 게 아니라 고체화시켜서 보관하면 됩니다. 고체화에 드는 비용이 오염수 방류로 인한 불가역적 피해를 복구하는 그 비용보다는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우리 정부라도 우리 국민이라도 차라리 그 비용을 내겠다라고 대통령이 일본에 말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고 실제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라도 해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 안전을 위해 국가가 해야 될 마땅한 책무입니다. 김건희 일가의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이 일파만파입니다. 두물머리 일대의 교통체증 해결을 위해서 2017년부터 시작된 양평고속도로 사업은 줄곧 양서면이 종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민공청회 한번 없다가 올해 5월 사업이 공개되면서 갑자기 강상면으로 종점이 바뀌고 노선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양평고속도로 종점 이전 의혹이 커지니까 장관이 갑자기 사업 백지화를 선언한 것입니다. 이게 놀고 싶어도 아니고 참 기가 막힙니다. 내가 못 먹으니까 부셔버리겠다 그런 것입니까? 치지마저 느껴지는 장관의 백지화 선언이 바로 백지화되어야 됩니다. 면피하겠다고 M1 양평 국민을 볼모로 잡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년간 논의하고 수조 원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은 장관이 정치 생명 운운하면서 즉흥적으로 백지화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백지화한다고 해서 그 오염된 진실이 사라지겠습니다. 고속도로 종점이 노선이 왜 바뀌었는지 한점 의혹 없이 밝혀져야 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양평고속도로 원안추진을 위해서 원안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실겠습니다. 국토부는 양평고속도로 백지화하고 원안대로 추진하기 바랍니다. 정부가 경제성장률을 1.4%로 하향해 놓고는 온통 장밋빛 미래만 외치고 있습니다. 말 따로 행동 따로입니다. 수출 실적 개선, 고용 서프라이즈까지 그럴듯한 포장지로 현실을 가리려고 하지만 실상은 1년 내내 지속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삼중고로 민생경제는 계속 추락 중입니다. 수입이 대폭 감소된 덕일 뿐이지 반도체를 비롯한 수출은 9개월째 줄었습니다. 높은 고용률이라고 하지만 청년층의 취업자는 9만 9천 명이 줄어서 7개월 연속 감소했습니다. 물가를 잡았다고 큰소리치지만 성수기를 맞은 아이스크림 가격까지 9.4%나 오르면서 서민들 숨이 턱턱 막힐 지경입니다. 반성도 변화도 없는 고집불통 정부 정책은 민생에 걸림돌입니다. 초부자 밤새로 나라 국정에 구멍을 내놓고는 그 구멍을 서민 증세로 막고 있습니다. 국감 걱정하느라 정부는 4월까지 평년 대비 약 14조 원을 덜 썼습니다. 예산을 틀어준 채 생긴 어려운 우리 국민들을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간에 추경불호 라는 말이 회자된다고 합니다. 추경을 안 하겠다는 것이 보호가 되다니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민생을 돌보는 것이 재정의 역할이고 정부의 존재 이유입니다. 잘못된 경제정책을 고집하다가는 고가는 성할지 몰라도 국민 사진사리가
망가질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민생경제 회복 추경 논의를 시작할 것을 추경호 부총리에게 요구합니다. 네, 다음으로.